우리는 지금 쓸 무기는 BXR-55 투사입니다. 그리고 새로 온 퍽으로 드랍되어서 영성적인 움직임이라고 하네. 이 무기는 사용자가 이동 중일 때 안정성, 조작성, 제작성 속도가 증가합니다.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핌담의 조각 생존이 그런 기초 부품이 추가되어서요. 무슨 농담 기초 부품이에요. 근데 만약에 모르신다면 완자 자동 계량이란 계주 부분도 지금 있습니다. 이걸로 그냥 방아쇠 계속 당하고 있으면 이 무기를 완전 자동으로 발사합니다. 그거는 나쁘지 않아요.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뭐 데스니가 아직 수호자들이 아마 이거 어떤 무기인지 모르신다면 이 무기는 원래 헤일로 무기예요.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가끔 그 헤일로 무기 똑같아요. 그리고 아주 좋아요. 그냥 새로운 프레임이에요. 여기 보시다시피 유산 프레임, 비조존 사육 시 정박도와 안정성 조존 보정에 대폭 증가한 맞춤 설정 프레임입니다. 그래서 이 무기는 뭐 비조존으로 쓰면 돼요. 그거는 아마 전 이 영상에도 계속 그 무기를 이렇게 쓸 거예요. 이 게임에서 보통 그냥 저는 패드로 어떤 무기를 비조존으로 쓸 때 그냥 적을 잡는 것이 엄청 어려워요. 그래서 이 중으로 또 쉬운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. 전 아마 아직 그거 잘 몰라요. 특성 추천 뭐 어떤 특성 추천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거 일단 확인해야 돼요. 근데 그거 아마 다른 영상으로 할 거예요. 그럼 우리 일단 지금 점령에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 이미 오 얘는 그 새로운 샷건이 있어요. 거점을 차지하고 마지막 숨이 다할 때까지 지켜. 가자. 어어 떨어졌어요. 빨어 조존 이렇게 돼요. 너무 멋있네요. 그리고 우리는 B로 가고. 저기 B 거점을 차지했다. 오케이 이거 대박이야. 이게 뭐 지금 왼쪽에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영수적인 움직임이 계속 작동되어 있어요. 그냥 제가 아 오케이 제가 이동한 다음에 3초 정도? 3초 후 정도? 그 턱이 작동되어요. 나이스. 오케이 적들이 사람들이 어디야? 이런 왼쪽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. 그건 항상 제일 어려워요. 저는 무슨 무기를 보여주고 싶을 때 그냥 전 너무 패배당해요 보통.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. 아 얘는 오케이 똑같은 무기 당했어요. 선두를 뺏겼군. 근데 헤일로 느낌 들긴 해요. 계속 가죠.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. 그리고 특성 작동할 때 이 거점을 빼앗겼어. 위험해요. 파워플레이 저기 자네 거점을 점령했어. 역시 모든 사람들이 이 새로운 무기 쓰고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역시 이 게임 잘 못합니다. 그래서 PVP 지면 게임플레이 보여준 것이 엄청 어려워요. 누가 올 것 같아요. 아, 네 그거 좀 아쉬워요. 저는 이 게임 충분히 잘한 것이 아니에요. 그런데도 저쪽이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제 임무기의 첫 인상은 너무 좋아요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. 동특이 전한테 패배당했어요. 너무 궁금한 것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. 그럼 계속 가자. 얘들이 어디야? 아, 얘들이 어디야? 여기인가? 네, 팀 딱 거기 있어. 당연하지. 나이스. 오케이 조준하면서 또
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위험해요. 그럼 도망가야 돼요. 오른쪽에 한 명 있어요. 나이스. 거의 잡았어. 근데 얘는 아 그런 상황에 너무 화나요. 그거 이렇게 안 되면. 근데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것은 이 연속적인 움직임이란 버그예요. 그거는 아마 갓 버그예요. 이 미디에서 누가 온다. 저는 그냥 사람 못 잡아서 저는 게임 못 했네. 오케이 드디어 누가 잡았어. 이거 먹어. 고마워요. 계속 가자. 이길 수 있어. 오지가 아니라 근데 우리 팀. 나이스. 오케이. 점샷 데미지는 25인 것 같아요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파워 플레이를 얻었다. 무교점이랑 같이 가자. 힘을 합쳐 싸우면 무엇도 막을 수 없지. 가비 점샷 데미지 22. 이거 사거리 때문인가 아니면 아 그리고 보시다시피 데스티니 PVP답게 제 팀메이트들이 다 나가요. 이 진짜는 이 무기 진짜는 그 비조존 쓰기가 너무 편해요. 너무 좋아요. 저는 아마 앞으로 이 무기만 쓸 거예요. 그냥 특성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야 돼요. 적들이 파워 플레이를 얻었다. 제가 원하는 것은 무슨 안정성? 네, 그냥 뭐 그 영성적인 움직임 그리고 데미지 속성이 있으면 아마 그거 그냥 받을 거예요. 그리고 소구경이랑 도탄 탄약 아니면 대구경 탄약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뭐 모든 무기 보통 그 속성이 똑같죠. 그거 항상 똑같은 것이 좋아요. 그래서 소구경 약간 사거리 완전 버프 추가되고 그리고 도탄 탄약은 또 사거리와 안정성 아니면 그냥 대구경 탄약. 대구경 탄약은 보통 사람들에게 피동 반격 너무 위험해요. 한번 이렇게 해야 돼요. 그리고 한번 이거 먹으라지. 도망가야 돼. 얘는 받을 거예요? 못 받아요? 빈 받을 거예요? 못 받아요? 받았어요? 저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저는 그냥 아 어디야? 왔어. 여기네. 아 가비 동투기 전 여전히 좋긴 하죠. 그거는 발사 수가 좀 더 높은 것 같다. 그럼 계속 가자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파워 플레이그 빼앗았으니 잘 지켜보라고. 근데 조준해도 마음에 들어요. 좋아요. 계속 가자. ANU에 있을까? 아무도 없네. 그래서 제 특성 추천은 뭐 소구경 노탄 탄약, 대구경 탄약, 영성적인 움직임 그리고 무슨 데미지 속성. 나이스. 일석 2조. 나이스. 또 많이 쓸까? 마음을 다해 싸우고 있고. 까비. 되도록 빨리 방패를 사용하지 못했어요. 전 아직은 그냥 그 PVP의 에너지 변경, 능력 에너지 변경 느끼지 못해요. 그리고 이 무기는 특별히 자동 그 방아쉽의 기체 부품 추가되면 아마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위험해요. 전
빨리. 오, 그건 어떤 무기였는지 한번 써. 오, 오케이. 금방 가야 돼. 샷건. 네, 뭐. 주막도 돼요. 나이스, 도망가야 돼. 오케이, 그리고 그 영성적인 움직임 그냥 무기 바꿔도 계속 있어요. 그거 어떤 무기였는지 잘 몰라요. 한번. 이 무기는 대박이다. 너무 좋아. 어어. 이거 열심히 파밍할 거야. 어디 아이들이 거기네. 1분 남았군. 헤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어디야 얘들아. 어디야 얘들아. 여기 있을 거야. C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왜 살아남은지 모르겠어요. 아, 너프 받았죠. 맞아요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30초 남았어. 얘는 어떤 무기 쓰고 있나? 에이, 거점을 점령했다. 어드밴티지를 얻었고. 까비. 어, 얘는 그 새로운 병문자 빠랑자 M5 새로운 샷건인 것 같아요. 10초. 그럼 10초 남았어. 이 무기는 개 추천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나이스. 어쩜이 곧 목숨이라 생각하고 계속 싸우는 거다. 몇 마리 잡았을까? 네, 뭐 1등. 괜찮아요. 전투 효율도 제일 좋아요. 나이스. 소구경 카오싱. 그러게요.